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저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캠프타운의 빅붓이란 셀터로 지난번에 교체를 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우레탄창을 같이 주문하고 싶었으나 이미 품절이고 언제 다시 입고가 될지 모른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다가 공동 구매하는 곳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에 오더를 넣어가지고 우레탄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확한 사이즈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께 이 우레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캠프타운 빅풋 창 전체가 워낙 큰 쉘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저희가 제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더를 했는데요. 사이즈 자체는 하단부는 3500이고요. 상단부는 2700. 높이는 1900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높이를 1900보다 좀 길게 해서 아래 스커트 부분을 좀더 길게 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쉘터가 일반 텐트하고 다르게 이 우레탄 창을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사용을 하였냐면은 탄성 로프 30cm짜리 하나를 상단 폴대에 걸었고요. 양쪽에 하나씩 두 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 이게 30이구나. 아, 45다, 이거. 저희는 상단 부분에 40cm 탄성 로프를 양쪽에 두 개를 걸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짧은 탄성 로프를 상단 부분에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에 30cm짜리를 연결을 하여 가지고 폴대에 걸었고요. 하단부에도 탄성 로프를 걸어 가지고 총 하나, 둘, 셋, 사이드에 3면, 상단부에 2면, 저쪽 마찬가지로 저쪽도 사이드에 3면을 걸어 가지고 양쪽에서 당겨줘가지고 처지지 않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부에 네오디움 자석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네오디움 자석 중에서도 작은 사이즈가 있고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제작을 하시려고 하면은 자석 자체는 상당히 큰 자석으로 붙이시는 게 좋고요. 너무 작은 자석으로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이왕 하실 거면 큰 자석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띠자석이라고 하죠, 일반 띠자석을 양쪽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에도 네오디움 자석으로 붙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부분이나 이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지퍼형으로 됐을 때는 지퍼 사이를 통해 가지고 겨울바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상태는 기존에 있던 보다 넓게 잡아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레탄창을 통해가지고 바람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좀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캠프타운 빅풋 우레탄창을 저희가 다시 만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지금 우레탄창을 구매를 못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더를 넣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기존 사이즈보다 좀 넓게 해가지고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우레탄창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은 겨울에 찬바람 없이 우풍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하이 아빠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